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에어3와 미니스포 프로 두 가지 영상의 비교를 한번 알아볼게요. RC2 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체는 두 개뿐이죠. 미니포 프로, 에어3. 이 두 가지 기체에서 구매하실 때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촬영해 볼게요. 지금 시간은 12시 11분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이죠. 미니4 프로, 에어3 두 기체 모두 4K에 60프레임으로 촬영했고요. 칼라는 보통, 카메라는 오토입니다. 미니4 프로와 에어3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센서가 같습니다. 렌즈 또한 같고요. 같은 결과물이 기대됩니다. 비교해 볼게요. 24mm 1배율 기본 카메라예요. 둘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색감도 비슷하고 밝기도 같습니다. 그러면 확대를 해볼게요. 미니3 프로랑 미니4 프로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지만 에어3랑 미니4 프로는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글씨를 봐도 똑같고 저 지붕의 색감을 봐도 똑같고요. 어떤 거 하나 다른 거를 못 찾겠습니다. 딱 같은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은 JPG로 찍었고요. 모든 것 다 오토입니다. 사진 또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니4 프로는 4K 촬영할 때 3배까지 줌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배 줌은 70mm 카메라랑 같은 화각대예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미니4 프로고 오른쪽이 에어3입니다. 에어3는 3배율 카메라가 있죠. 70mm 카메라.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확대해 볼게요. 확대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3배율 카메라로 찍는 거냐 아니면 1배율 카메라로 찍어서 3배까지 확대를 하느냐, 그 차이는 정말 많이 차이 납니다. 에어3가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미니3 프로나 미니4 프로도 전부 다 확대가 되거든요. 3배까지 확대해 보시면은 이게 70mm 카메라 화각이니까 이 화각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에어3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 일출 찍으러 왔어요. 지금 시간은 5시 50분이고요. 오늘 일출은 몇 시이냐? 6시 30분에 일출이 있습니다. 에어3랑 미니4 프로랑 일출이 어떻게 당기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쓰는 세팅은 장애물 회피는 우회로 하고 우회 옵션은 고금이나 표준이나 상관없습니다. 단위는 킬로미터로 하고요. 색상은 보통의 코딩 형식은 265로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많아갖고 일출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이 시간대에 담기는 영상의 느낌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영상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색감의 차이나 표면의 차이나 어떤 것도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 볼게요. 미니4 프로랑 에어3랑 카메라 24배율 1배율 카메라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저하고 다른 견해가 있는 분이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죠. 미니4 프로로 3배 줌을 해볼게요. 디지털 3배 줌을 사용했기 때문에 화질은 좋지 않지만 70mm 화각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에어3는 화질 손실 없이 70mm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빅3에 있는 166mm 카메라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에어3의 70mm 카메라를 디지털 줌을 하면은 166mm에 매빅3 프로에 있는 그 화각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1배율 카메라의 크기고요. 그 다음 70mm 카메라는 이 정도 비율이고요. 여기에서 24mm 위에다가 덮어 씌우면 어느 정도가 확대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70mm 카메라의 확대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좀 가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은 미니4프로 에어3에 대해서 영상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같은 옵션이죠. 4K 60프레임에 모든 거는 오토로 맞춰놓고 촬영해봤습니다. 미니4 프로는 저번에 미니3 프로랑 영상 비교했듯이 4K 60프레임에도 야간에 잘 찍힙니다. 그러면 야간 모드를 봐야죠. 야간 모드로 바꾸고 한번 다시 촬영해볼게요. 야간 모드를 켜면은 확실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거 참 신기하긴 한데 비교해볼게요. 4K 60프레임도 야간이 잘 찍힌다고 생각했는데 야간 모드로 바꾸니까 확실하게 더 밝게 더 이쁘게 찍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늘의 표현이 조금 더 노이즈도 없고 밝게 나오고요. 빛의 퍼짐 또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야간에는 야간 모드 쓰는 게 이쁘게 잘 나오죠. 대신에 3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이번에는 에어3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에어3 또한 똑같이 모든 기본값은 오토로 놔두고요. 4K 60프레임으로 촬영했습니다. 에어3나 미니4 프로나 둘 다 아름답고 이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에어3랑 미니4 프로랑 정말 똑같은 카메라였는데 야간에는 색감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확대해 볼게요. 4배를 확대해서 보니까 글씨의 디테일이나 나뭇잎의 표현이나 전체적으로 에어3가 조금은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4배나 확대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4배 확대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봐도 될 정도의 미미한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야간 모드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에어3랑 미니4 프로랑 야간 모드의 차이를 알아보죠. 야간 모드에서 두 개의 차이점은 거의 없지만 에어3가 살짝 환하게 나오는 느낌이 납니다. 확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4배를 확대해서 확인해보니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늘이 조금 더 파랗게 나오고 하얗게 나오고 그 차이점은 시간대가 조금 달라서 나온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이점은 없어요. 내친 김에 슬로우 모션까지 확인해볼게요. 1초에 120 장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빛을 받는 양이 매우 줄어들어갖고 주변부는 매우 어둡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K 60프레임으로 3배 줌 70mm 카메라에 대해서 비교 한번 할게요. 미니4 프로는 4K에서 3배 줌까지 됩니다. 이거는 70mm 화각이에요. 에어3에 70mm 카메라를 쓰면은 똑같은 영상의 화질만 더 좋아질 줄 알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리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24mm 카메라는 f1.7로 밝은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70mm 카메라는 f2.8로 조금은 어두운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어갖고 이런 영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결론입니다. 에어3 미니4 프로의 1배율 카메라 24mm는 차이가 없습니다. 에어3는 70mm 카메라가 하나 더 있고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바람에 잘 버팁니다. 미니4 프로 4K 3배 줌 카메라를 사용하면 70mm 카메라 화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3는 밸런스가 아주 잘 잡힌 가성비 드론으로 보시면 되고요. 미니4 프로는 입문자에게 좋은 조용하고 비행하는데 부담이 적은 드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3는 2023년 8월에 출시했고요. 미니4 프로는 2023년 9월에 출시했습니다. 둘 다 RC2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을 사도 후회 없을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 딱 드론 사기 좋을 때죠. 네, 이렇게 실험을 다 하고 왔습니다. 미니4 프로와 에어3는
24mm 카메라, 1배율 카메라가 같은 스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 또한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에어3에는 70mm 카메라가 하나 더 있죠. 그거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입문용 드론으로는 미니4 프로를 추천드려요. 이유는 간단해요. 드론이 작기 때문에 비행하는 사람도 좀 부담이 적고 보시는 분들도 좀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소리도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용 드론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어3 같은 경우는 바람 저항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하시거나 조금 빠른 비행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카메라가 하나 더 있으니까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에어3냐 미니4냐 이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니4 프로에 관심이 있거나 미니4 프로를 구입하셨거나 미니4 프로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그리고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거나 에어3에 관심이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여기 메뉴 누르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